안녕하세요, 릴리입니다. 오늘은 숲에 둘러서 있는 하얗고 작은 교회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먼저 이 교회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나를 살펴볼게요. 자, 제일 위에 있는 거, 이 첨탑 있죠? 이것은 사각불의 형태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작은 사각 기둥과 그리고 밑에 부분 큰 사각 기둥이죠. 그리고 여기 기본형의 집이 보이죠? 이렇게 이 집까지 네 가지 형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개 합쳐져 있어요. 자, 이제 하나씩 스케치해 볼게요. 자, 윗부분 위에 작은 사각 기둥 그리고요. 그리고 아래 직면체 그리는데 위에보다 조금 더 굵게 그려요. 그리고 이제 윗부분 위에 그 첨탑을 이어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위에 첨탑. 첨탑은 사각불로. 이렇게 그리세요. 위에 십자가 있고요. 자, 이제 밑에 집 모양 그릴 건데요. 지붕은 앞쪽은 조금 더 크게, 뒤는 더 좁게 그리세요. 여러분, 멀리 있는 물체가 작게 보이는 원리하고 같고요. 이쪽 지붕 그릴 건데요. 이 지붕 안쪽에 집 모양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이제 집에 세로선 그릴 건데요. 멀리 있는 거는 작아 보이겠죠? 그러니까 짧게. 앞에서는 가까이 있으니까 더 길게 그려요. 여기는 연결하는 그 집하고 기둥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위고요. 자, 지붕의 연결선은 이렇게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집의 형태가, 기회의 형태가 어느 정도 됐죠? 창문에 그릴 때 주의할 점은 이쪽 창문을 그릴 때, 옆에 창문 그릴 때, 건물 전체의 방향하고 동일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 각도를. 밑에는 당연히 위에하고 똑같은 각도겠죠. 안 보이는 쪽 창문이죠. 그것도 이렇게 반만 보인다 생각하고 앞에 거하고 선을 맞춰가면서 그리시면 돼요. 옆에 왼쪽하고 오른쪽 창문 똑같이. 그리고 뒤에 이제 옆으로 있는 창문. 옆에 있는 창문도 아까 위에 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 건물의 방향, 건물의 각도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문은 이렇게 멀리 갈수록 멀리 있는 거는 앞에 있는 것보다 작게. 그러니까 뒤쪽으로 점점 작아지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모서리마다 나무가 길게 하나씩 연결돼 있죠. 세로선도 연결 부위도 그려줬고요. 두께도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여기 십자가도 두께가 있겠죠? 두께 그려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이게 태가 둘러져 있어요. 모든 모서리마다. 자, 전체적인 형태 스케치 다 됐죠? 자, 이제 펜으로 그리기 전에 건물 외관에 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방법을 지금까지 스케치한 방법을 천천히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펜 드로잉 하는 것은 조금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있겠죠? 명암을 넣을 때는 항상 어느 쪽이 어두운지를 먼저 정해야 돼요. 저는 지금 오른쪽을 좀더 밝은 쪽으로 설정을 했고요. 이쪽이 밝은 쪽, 빛이 오는 쪽이라 생각하고요. 왼쪽을 좀더 어두운 방향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모든 그림자는 다 어두운 쪽은 다 이제부터 왼쪽이 되겠죠? 다 모서리 부위마다 선이 있죠. 하나씩 되어 있는 나무가 길게 하나씩 되어 있죠. 이쪽을 어둡게, 아까 설명했듯이 왼쪽이 어두워진다고 했죠. 그럼 모든 곳이 왼쪽이 어두워져요.
창문 어둡게 칠했고요. 자, 어두운 쪽이 보시면 앞에 있는 선보다 뒤에 있는 선이 더 진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밝은 쪽은 잘 안 보이니까 이제 밝게 되니까 가늘게 하면 되고요. 뒤는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어둡게 하면 돼요. 자, 이제 여기 치고 지금 또 밑에 부분이 당연히 꺾이는 부위들이 더 어두워지겠죠. 어두운 부위니까 밑에 그림자 생길 거고 창문 창문이 이렇게 벽이 이렇게 속 안으로 꺾여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창문이 있거든요. 그 두께까지도 다 표현해 주세요. 두 줄씩 그으면 돼요. 안에 창문들은 나중에 이 선 드로잉 끝난 다음에 어둡게 칠해 줄게요. 여기도 두 줄이죠. 안쪽에 있는 두께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어두운 쪽에 명암을 넣을게요. 그리고 이 나무의 무늬죠. 나무 무늬도 그려줄게요. 지붕 밑에 어둡게 좀 더 어둡게 해줄게요. 이쪽도 어둡게요. 당연히 어두운 부위 먼저 칠해주고 나무 가로선 긋고요. 이쪽은 밝죠. 자, 밑에 그림자 부분들 나무틀, 창문틀 밑에 그림자 생기는 거고요. 여기는 꺽쇠 같은 게 있죠. 나무에도 이 문에도 무늬가 있죠. 그 부위들 다 어둡게 되는 그 그림자 부분들 표현해 주고요. 이쪽 창문 그리고 이쪽 기둥과 지붕 창문 여기 위에도 똑같이 밑에 그린 거와 똑같죠? 자, 됐죠? 자, 이제 나무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나무를 이렇게 그리는 거는 전에도 말했듯이 그림이 조금 더 비어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더 비어있는 부분도 채우고 또 조금 더 아기자기한 느낌도 좀 들고 그림이 좀 더 생동감 있게 하기 위해서 특히 건축물은 좀 딱딱하잖아요. 그럴 때 자연물을 같이 그려주면 좀 더 그림이 좀 생동감이 있어요. 밑에 풀도 그리고요. 여기 첨탑 부위도 지금 명암을 넣어줄 건데요. 여기 건물을 보면 흰색 건물인데 첨탑하고 창문하고 그 다음에 지붕만 이렇게 어둡죠. 나머지는 밝은 흰색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만 지금 좀 어둡게 색을 칠해 줄게요. 좀 더 십자가도 명확하게 이 부분은 흰색이지만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면이기 때문에 칠해 줬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기둥에서도 어두운 쪽이 좀 더 진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모든 선도 밑에 부분이 좀 더 어둡게 되겠죠. 창문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어둡게 칠해 줄게요. 이쪽도 당연히 어두운 면이니까 어두울 거고 밑에 그림자 아까 말했듯이 어두운 쪽 기둥은 진하게
기둥, 지붕 밑에 그림자 생기죠? 지붕하고 떨어지는 부위도 그림자가 생기겠죠? 붙어있는 부위. 지붕. 지붕이 이 여기 그림에서는 이 사진에서 보면 지붕이 어둡죠? 지붕 밑에 그림자 생기죠? 안쪽에 창문 안쪽은 어둡게 해주세요. 뒤에도 나무가 이렇게 있겠죠? 이쪽에 안쪽 창문도 다 마찬가지로 어둡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붕 밑에 그림자 생겨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위. 여기 안에 창문도 어둡게 해줄게요. 여기 윗부분의 창문 어둡죠? 여기 밑에 세 개는 무늬예요. 나무의 무늬. 다 됐죠? 안쪽에 조금 더 어둡게. 자, 다 되었습니다. 자, 이제 물감으로 수채화의 느낌만 살짝살짝 넣어줘 볼게요. 여기 약간 푸른빛이 도는 이 지붕하고 첨탑 창문 이렇게 푸른색으로 칠하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나무죠.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나무. 펜나루고만 그릴 때하고 이렇게 물감을 넣으면 색깔이 들어가서 좀 느낌이 다르죠. 아까하고는 좀 더 봄 같죠? 좀 더 싱그러운 느낌이 들어요. 자, 이제 숲속의 하얀 교회 다 되었네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